상민 씨 개인적인 기록도 좀 있을 것 같은데. 제가 아침 먹으면서 이제 저녁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식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침을 먹는 그 와중에 예. 점심은 어떻게 먹을까? 뭘 예. 먹을까? 오늘은 뭘 먹으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할 정도로 식탐이 되게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혼자 이제 갈비살 8인분, 냉면 두 그릇 막 이렇게 먹을 정도로 저만의 기레스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다른 또 음식점 가서 이제 20분 안에 이 라면을 다 먹으면은 공짜로 해준다. 이 돈가스를 다 먹으면 공짜로 해준다. 그런 기네스들을, 저만의 기네스를 좀 보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입니다. 아니, 그걸 다 먹을 수가 있어요? 저는 배가 부르면 스스로한테 굉장히 화가 나요. 이거밖에 못 먹었지, 나는 왜. 교수님, 이런 걸 신경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아, 그 뇌가 약간 이상 있다고 보세요. 약간 이상 있다고 보세요. 파리도 먹다 보면 위가 꽉 차면 그걸 멈추거든요. 어떡해요? 근데 그걸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.